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데 대해 2025년도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렵지만 2026년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CBS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의정의 의사단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우선 2025학년도는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돼 다른 결정이 나오면 입시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증원 계획과 관련해 재논의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며 그렇게 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옛말에 강을 건너면서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 원론적으로 경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의협을 여야의정에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용태를 절충한 성격의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후 여야가 논의에 불을 댕긴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는 퇴행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지역 하부 조직입니다. 오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습니다. 오 시장은 전 세계에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전부 후원금을 받아서 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곳은 극히 드물다며 민심과 어긋나는 행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계엄설에는 광기 어린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